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5년 8월에 출고된 2015년식 쉐보레 어메이징 크루즈 4도어 1.8 LT 디럭스 팩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2000km 정도, 판매 금액은 649만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5년 8월 4일 출고 2015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3만 2125km,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보시면 운전석 뒷문이 교환이 됐죠? 이제 무사고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 운전석 뒷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에요. 교환하실 때 이제 교환을 할 때 볼트를 풀어서 떼고 끼고 볼트 닫고 이러면은 이제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교환 무사고, 그리고 뒤엔다부터 요 안에 골격이 먹으면 용접을 해야 돼요. 잘라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접이 들어가면 사고, 안 들어가면 무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없고 냉각순수 없고 미션 쪽도 다 멀쩡하네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요. 특이사항 전혀 없고 단순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는 앞좌석이고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 여기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도 굉장히 깨끗하죠. 여기는 핸들,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3만 2149km. 내비게이션은 지니로 장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지니 내비게이션. 그리고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미션,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지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굉장히 좋죠. 엔진룸. 타이어 상태는 많이 남아 있어 보이고요. 휠도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입니다. 살짝 기스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자,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2015년 8월에 출고된 2015년식 쉐보레 어메이징 크루즈 4도어 1.8 LT 디럭스 팩 등급 차량입니다. 여기 설명 써 있는 거 보면 내비 후카 말고 가죽 열선 빼고 새 타이어라고 써 있잖아요. 아까 타이어 상태 보시면 이제 많이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어는 새 타이어로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순 교환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2125km, 판매금액은 649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